각각의 들깨기 11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억지와 선동, 과잉 민주주의를 말하다 편입니다. 벌써 자유경제원 생각의 들깨기 시리즈가 11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 사회에서 이 선동을 일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 주장을 마치 민주주의냥 포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우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왜곡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 원리를 과잉으로 해석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올바른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과잉, 잘못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발제자로 오늘 한림대학교 김인영 정치행정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자유경제원 자기업센터 권혁철 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학교 김삼겸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아주신 김인영 교수님께 오늘 이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과잉민주주의입니다. 이 과잉민주주의가 나타난 원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화, 이념화, 그리고 목적화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화, 이념화가 왜 생겨났느냐라는 것은 저는 디모크라시라는 용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이 디모크라시가 우선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붙여있는 그 주의라는 것은 보통 접미사로 이즘에만 사용하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데모크라시에는 이즘이 없는데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한 겁니다. 주의로 번역한 거죠. 이 주의가 붙고 나서 민주주의가 이념적 측면이 상당히 강조되었고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였던 여러 가지 정치체제 중에 하나로서의 어떤 다수정의 측면, 그리고 다수의 찬성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의사결정 방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즉 주의만 남고 정치체제로서의 다수정의 의미와 그리고 다수의 찬성에 의한 의사결정 절차라는 그 절차의 의미까지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절대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된다는, 즉 피에 의해서만 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극단적인 투신이나 여기까지 부작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개념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사회나 민주화의 과정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가 87년, 87체제라고 부르는 87년 민주화 이후까지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러한 민주주의의 이념화가 의미가 있느냐는 저는 의심입니다. 즉, 그것도 87체제가 이미 30년이 되었고 국제적인 평가에 있어서 특히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서 매년 평가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에서 19위, 20위, 21위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앞선 민주주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보다 저희 민주주의가 훨씬 나은 것은 사실이죠. 일본은 이제까지 여성 수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20, 30년에도 여성 수상이 나타날 것 같다 보이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일본보다 저희가 앞선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87체제가 30년이 됐고 이제는 그 민주화를 추진했던 당사자들조차도 87체제의 극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민주주의의 이념화는 이제는 끝내도 됐지 않느냐라는 민주화 추진 세력의 자기 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통 광화문의 시위대들이 외치고 있는 명박독재나 근혜독재라는 말들에 대해서 외국의 언론들이 그닥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기관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평가하는데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거로 당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을 독재라고 비판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가 있는 그런 자유가 허용되는 민주국가임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절대화되는 전통은 정치, 사회를 넘어서 이제 경제까지 민주화시킨다는 경제민주화라는 형용모순의 용어를 유행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민주화의 대상이냐는 철학적인 질문은 제외하고라도 정치 민주화의 목적은 정치적 평등입니다. 1인 1표. 그런데 그런 민주화가 경제 영역에까지 적용 가능하냐? 그리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그것은 경제 민주화는 다름 아닌 경제 평등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경제 평등화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주의로의 길인데 이러한 사회주의로의 길 그리고 자유의 제약의 길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몰락의 역사는 아주 가깝게 우리에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화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면, 다수가 동조한다면 경제적 자유의 원칙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다수결이라는 것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위에다 놨던 것이죠. 그 밑에 경제적 자유나 이런 것들을 놔버린 것입니다. 즉, 다수결이 어떠한 가치보다도 위에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방법이나 수단이 목적보다 위에 있는 이런 전도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해도 그것이 항상 진리가 될 수 없음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시민법정, 즉 500인의 시민법정에 의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든가 예수의 사형 언도라든가 히틀러 나치당의 집권 등에서 볼 때 다수라 항상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또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시위대가 다수임, 그 나가보면 내가 진짜 힘을 가진 것 같죠? 다수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다수임을 계기로 외치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 요구나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뽑았는데 그 뽑힌 대통령을 아웃, 나가라고 한다는 요구라든가 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은 그 모인 사람들이 다수임을 착각하는 것이지 진정한 다수임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광장에 모인 다수를 절대적 진리로 착각하고 호황된 주장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히틀러의 독일이라든가 페론의 아르헨티나라든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등 많은 동원된 군중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는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는 초헌법적인 주장인데 이것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인더 넘 디모크라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과잉민주주의죠. 우려되는 또 하나의 과잉민주주의의 모습은 다수결 민주주의를 통해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지도들입니다. 정치인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 언론의 최근의 동향인데요. 민주주의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정당 대표들이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집중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정치라는 수단에 의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과거에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실패들을 사실은 되풀이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실패의 예는 이렇습니다. 복지 문제를 정부의 행정력과 예산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시도. 그 시도는 복지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켰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숫자를 크게 늘렸을 뿐 복지의 수혜 대상은 전혀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경제적 격차를 경제적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든가 격차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가진 것을 조금 가진 곳에다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번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항상 항시적으로 부자가 만든 것을 가난한 쪽으로 뺏어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즉 정부를 로빈훗이나 홍길동과 같은 의적으로 만들어도 가난한 이를 영원히 부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가난한 이와 부자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완벽하고 영원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수결 민주주의 정치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이나 격차 해결은 실패로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느 사회나 부자는 항상 소수이고 가난한 자는 다수일 것이므로 다수결을 결정의 방식으로 채택한다면 소수 부자는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수결 민주주의 정치가 과연 자연법에 의한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문제는 언제나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때문에 다수결에 입각한 민주적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무한의 권력을 부여받는 것도 항시 절대적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선하고 정의로운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민주적 방식에 의해 개인 소유권을 항시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 과잉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부작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민주화가 극단적으로 나간다라면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소련, 동구권, 중국, 북한 등 가장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하나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만든 사회가 하나같이 결국에 있어서는 가장 불평등하게 부가 배분되는 불평등 사회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재화가 고위 공산당에게 집중된 모순, 그 모순을 우리는 과거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시도했던 경제적 평등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실패한 역사를 우리는 다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왜? 그것이 민주주의처럼 보이고 민주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일반인에게는 막연히 좋은 제도로 각인되어 있지만 한계가 많은 회의적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는 최근에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의 경우입니다. 브렉시트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은 떠나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것인데 이것이 거의 찬반이 비슷할 경우 어느 한쪽도 투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회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민주주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미래 운명에 관한 사안을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검증된 최선의 정치 제도는 아니고 인간이 경험한 정치 제도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기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의하고 있는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 사안인데 그것을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적으로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가 되기 때문이죠. 이 사안이 만일 국민투표에 붙여질 경우 그 포퓰리즘적 선동성 때문에 국민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광장민주주의, 포퓰리즘은 선동성과 다수라는 환상의 문제점 때문에 한계가 있고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즉, 직접민주주의든 대의민주주의든 둘 다 한계는 명확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상화, 절대화, 이념화를 경계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디모크라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아테네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디모크라시를 다수정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민이 주인인 정치 사상, 정치 체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니까요. 하지만 데모크라시는 어원으로 본다면 그리스의 데모스와 크라토스, 즉 민에 의한 통치지, 민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에 의한 통치와 민의 주인이라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왕정, 귀족정처럼 통치 방식이 하나이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념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왕이 통치하면 왕정이고 귀족이 통치하면 귀족정이고 다수의 시민이 통치하면 그것이 민주주의 다수정이죠. 정치학 입문 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가 다수정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치체제의 분류를 원문 그대로 제가 정치학 교과서에서 옮아 봤습니다. 영화책인데요. 테이블 1에 있습니다. 테이블 1번인데요. The Greek System of Classifying 이렇게 제목이 붙여있습니다. 그리스 체제를 분류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요. 왼편에 보면은요. Rule by 해놓고요. 그 다음에 Called 해놓고 Degenerative Form이라고 있습니다. Rule by라는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The one few men입니다. 한 사람이 통치하느냐, 소수가 통치하느냐, 다수가 통치하느냐입니다. 한 사람이 통치할 때 좋은 체제는 왕정이고 나쁜 거는 폭군정이고 소수가 통치할 때 좋은 거는 귀족정이고 나쁜 거는 과두정입니다. 다수가 통치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폴리티라고 부르는 혼합정입니다. 이 혼합정은 왕정과 귀족정의 혼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락했을 경우에는
아나키 디모크라시라고 아나키 다수정, 아나키의 민주정이죠. 민주주의가 아나키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 명이냐 소수냐 다수냐의 분류입니다. 1인 통치체제, 소수 통치체제, 다수 통치체제입니다. 즉 통치 형태를 도시국가인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하는 사람, 몇 명이 통치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정치체제를 구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적인 체제라는 것은 그 통치자가 그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타락한 형태의 구분이냐는 통치자가 1인이든 소수이든 다수이든 관계없이 통치가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최선의 것, 즉 아리스톤이냐의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1인이든 소수이든 다수이든 관계없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올바른 정치 지도자라고 우리는 부른 겁니다. 반면에 데모크라시는 다수가 다스리는 다수를 위한 무질서를 가져오는 타락한 정치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의라고 번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이렇게 다수시민이 직접 다스린다는 통치 방식으로서의 데모크라시의 의미와 민주가 의미하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절대적 소유의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봅니다. 즉 시민이 직접 다스림으로 시민이 주인일 수도 있지만 데모크라시의 어떠한 어원에도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미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주인이라는 의미는 동양의 방식에 있어서 유교정치체제에서 보이는 절대왕정을 의미하는 거죠. 왕이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상정하는 것이지 서양의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가 민이 주인임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국민주권론은 사실 17세기 사회계약론의 기원을 둔 것이므로 아테네의 데모크라시, 즉 다수제와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즉 다수 시민에 의해서 민이 직접 통치하는 제도로서의 그리스의 데모크라시는 훗날 민의 대리자 내지는 대표가 통치하는 대의제와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 또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대표자가 통치하는 간접통치이며 대의민주주의 역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통치하는 직접통치 일지인데 이제 간접 통치 일지인데 민이 주인이라는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국민주권론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주권론이니까 최고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상징적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해서 국민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팔 수 있고 사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국민이 대한민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은 헌법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도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므로 국민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광화문 광장이든 시청 앞 광장이든 점거할 수 있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언제든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 내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체제라도 백보 양보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넘어서는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는 모두 민주주의를 헌법의 상위 개념으로 헌법 위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과잉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절대화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인 사상이다라는 해석은 고대 그리스 민주정이나 현대 민주주의 정치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한자의 해석, 한자 번역의 해석을 어의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 이렇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일본에서 도입되었던 19세기 말에 20세기 초, 그때는 민주주의가 원래의 의미는 왕정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공화정, 리퍼블릭의 의미로 사용되었었습니다. 민주주의, 그러니까 공화정, 리퍼블릭을 번역할 때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었습니다. 즉 서양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왕으로부터 통치의 권한을 빼앗아 성취한 체제를 민주주의로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함께 썼던 것이죠. 종합하면 민주주의가 탄생한 그리스 정치에 근거한다면 데모크라시는 다양한 정치체제 가운데 하나로서 다수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주정치로 번역하는 데모크라시를 민주정치로 번역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 역시 원래의 의미를 반영한 번역은 아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를 합쳐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중이다라고 해석하는 일반의 해석도 올바른 해석이 저는 아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수가 다스리는 공화정이다. 나는 이것이 바른 해석이다. 그리고 이것이 과잉 민주주의를 막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막는 첫 번째 정명의 과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민주주의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들이 체험했던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던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민주주의는 타락한 형태의 정치 형태로서 다수의 통치자가 자신들만을 위한 통치라는 체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폭도들의 통치와 다르지 않은 저급한 정치로 보았습니다. 플라톤 역시 민주주의를 나쁜 체제로 인식했습니다. 왜? 일반 대중이 공동체의 중요한 정책을 가난한 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해답은 필로소퍼 킹, 즉 철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데모크라시를 부정적인 체제로 인식했느냐? 왜? 국가를 다스리기에 다수는 적절하지 않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다수 빈자가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들고 통치한다면 도시국가가 빈자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고 빈자와 중산층 그리고 부자들의 갈등으로 체제가 불안정해서 무질서 데모크라시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아테네에서 나타났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격렬한 민주주의는 그 아테네 민주주의는 격렬한 당파 싸움과 사회 계급 간의 갈등, 부자 가난한 사람의 갈등 및 공동체에 만연한 불신, 적개심으로 망했습니다. 플라톤은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 발제문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보는 것이 시민의 개념입니다.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인데요. 이때의 시민은 절대로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빈자가 아닙니다. 즉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서 가사일은 여성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생산은 노예가 담당하는 체제에 있어서의 시민이었습니다. 시민이 할 일이 없죠. 정치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이디엇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보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렇게 원래부터 민주주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자유시간이 풍부했던 체제입니다. 그때 안에서 가능했던 체제라는 것이죠. 즉 지금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유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봤을 때 민주주의는 그다지 바람직한 체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는 파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파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구조가 내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파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고 대중주의라는 것으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제 의문은 이렇습니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리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특히 한때 김대중 대통령 때 유행했던 대중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생각한다면 대중이 인기를 구하는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는 파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표를 살 수밖에 없고 일반인들은 합리적 무지에 의해서 표를 팔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즉 파퓰리즘은 결국 민주주의, 과잉민주주의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태는 그리스 부도라든가 국가 부도라든가 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민주적 독재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우리는 봐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적 지도자가 그 사회에서는 가장 좋았던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르헨티나를 파멸로 이끌고 간 파퓰리스트 에바 페로는 거룩한 성녀이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최고 민주 독재자였던 우고 차베스는 엘 코멘단테, 즉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체 게바라에게 붙여진 그 이름이 차베스에도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에스테반 드 지저스, 즉 예수의 왕관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졌습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모두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이 파퓰리스트 지도자들은 그 재화를 빈자들에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항상 빈자들에게는 산타클로스로, 성인으로 추앙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파퓰리즘이고 과잉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들입니다. 즉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재정 경제 위기라는 이들 국가가 맞았던 경제 위기들은 선거를 통한 정치인과 국민 간의 악마의 거래가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그리고 더 많은 공무원, 그리고 더 많은 연금 지급으로 표를 구매했고 국민들은 더 많은 공짜 약속에 자신들의 표를 팔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파퓰리즘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주주의는 반엘리트적이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항상 빈자들을 위한 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모두를 위한 정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파퓰리즘으로 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과잉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미 나타난 것이 민주주의 앞에 붙이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절대적 이념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민주화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민주주의 이전에 자유화가 성행했었습니다. 즉 국왕으로부터의 신체적 자유, 종교적 자유, 경제적 자유화가 민주화 이전에 선행했던 것이죠. 즉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근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먼저 대두했고 그 테두리 안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죠. 민주주의를 뭐로 통제하느냐? 자유주의로 통제했던 것이죠. 요약하면 서양의 역사에서 자유는 민주에 선행하는 가치였고 민주는 자유의 확보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변질됐던 것이죠.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은
군주로부터 신흥자본가와 시민들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자유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을 시민에게 이전한다는 의미에서 동시에 민주적 혁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민주적 혁명은 자유주의 혁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근대에 출현한 산업 부르주아 또는 신흥자본가들에게 국왕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해주는 논리와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먼저 출현하였고 자유주의 이념을 위해서 다수정, 민주주의가 필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한된 민주주의는 시민과 노동자를 포함한 보편투표에 의한 민주주의로 변화했던 것이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에 대해, 즉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결국은 자유를 위하여 된 것이자 시민의 자유를 위하여 된 것이다. 여기서 하이에크의 설명은 명쾌하고 적절합니다. 즉 민주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도구적 성격을 가진 의사결정 방식일 뿐이며 정치사회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과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자인 즉 주인인 정치체제란 설명과는 그다지 충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이란 누구를 지칭하며 주권자란 그리고 주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이 남기는 하지만 주권의 행사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 권력분리의 원칙, 그리고 대의정부의 원칙을 통해서 민주주의 다수정과 결합되어 자유민주주의로 탄생됩니다. 역사적으로 의회는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유를 확산시켰고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을 가져온 세력들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민주주의는 앞에 붙은 수식어가 더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고 그리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공산당 내지는 공산당 강부에 의한 독재로 귀결되었죠. 사회민주주의는 개인보다는 사회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개인 없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개인의 소유권과 자유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침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어할 자유와 자유주의가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퍼플리즘이든 빈자에 의한 통치로서의 다수정이든 사회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주의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서는 과잉민주주의의 문제점 즉 다수에 의한 통치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30년 겪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30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세력은 산업화에 먼저 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에 우선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산업화를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974년 이후 제3의 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산업화 없이 민주화를 택했던 남미 국가들이나 또는 2000년 초반 아랍의 봄으로 민주화됐던 이집트의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화 없는 경제성장 없는 산업화 없는 또는 경제성장 없는 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입니다. 즉 산업화 없이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서도 1987년 민주주의가 가능했었을 것이냐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즉 시장경제가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을 만들었음은 부인하기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 투사들이 목숨을 건 투쟁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 4.19는 왜 성공하지 못했고 1980년 서울의 봄은 왜 성공하지 못했는데 왜 87년에야 안정된 민주주의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1987년에 우리가 6,000달러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정치학계에서는 6,000달러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분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죠. 뭐 10,000달러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그때 우리는 6,00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민주주의를 가능한 조건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7체제가 이제 30년,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극복하자는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87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경제성장의 종언입니다. 둘째는 과잉민주주의의 정착입니다. 첫 번째 경제성장의 종언이라는 것은 제가 표 2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표 2에서 보면은 1987년부터 즉 88년부터 93년까지 6년 동안 우리 사회는 연평균 임금 2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의 연평균 임금 인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 탈출 러시가 그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즉 1987년 민주화 이후 대기업 강성 노조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1988년부터 소위 88 임금 투쟁으로 6년간 연평균 20%의 임금 인상을 투쟁으로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급격한 임금 인상을 피해서 기업들은 해외 탈출 러시가 있었고 이는 결국 한국 경제성장 동력의 감퇴와 일자리 감소를 결과했던 것이죠. 민주화가 가져왔던 결과입니다. 이제 87체제 30년이 되는 때에 국회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정치적 방법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등화의 길이고 그 평등화의 길은 결국 사회주의로의 길이고 그 사회주의로의 길은 하이에크가 얘기한 노예로의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 자유가 기초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이나 교환과 무역의 자유를 통한 경제성장 없이는 노동계층의 형성이나 중산층의 형성은 없고 그들의 정치적 자유의 요구의 분출도 없습니다. 왜? 스위스와 같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은 모두 앞선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집트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은 민주화를 이루고도 모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 자유가 보장받으려면 경제적 자유가 동시에 보장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법 위에 있는 과잉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법과 자유의 원칙 아래서 살아 숨쉬는 절제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민주주의란 타인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의사결정 방식 및 그러한 통치구조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시장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중 자유에 의해서 민주가 제약받을 때 다수결에 의한 과잉민주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수정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된다는 그 발제자 김민영 교수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과연 이 민주제도라는 것도 선거에 의해서 어떤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또는 다수결의 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 절대화된 거나 이것이 어떤 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난 여러 번 선거에서도 볼 수 있었고 이번 그 영국에서 있었던 그 브렉시트와 관련한 그 국민 투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뭐 특히 이제 극명하게 보여줬던 것이 이제 뭐 영국의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탈퇴냐 잔류냐라고 했었는데 탈퇴합시다라고 52-48로 결정이 된 걸로 봤는데 그 결과 발표가 나오고 불과 몇 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불과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이 재투표를 하자던가 뭐 우리 남아야 된다던가 이런 또 사람들이 또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시 뒤집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 과연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수결로 결정된다는 것 또는 우리가 선거를 치고 나면 뭐 민심이 천심이다라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민심이 천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투표하면 이 사람이 당선되고 내일 투표하면 저 사람이 당선되는 건데 뭐 갑자기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여론들이 확확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나 가깝게는 나와 내 가족들의 운명을 거기에 맡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민주주의를 하나의 절대화하고 또 그것이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로 보고 있고 이런 것이고 또 얼마 전 이비스 다큐에서 나왔듯이 그것이 자유보다도 우선한다는 식으로 본다면 상당히 우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표현을 한 것이 개발의 편자다라는 겁니다. 민주, 데모크라시라는 것에 어떤 이점이라든가 주의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 시스템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맞고 그래서 아까 그 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수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주정 또는 민주제 이런 것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그 사례들이 좀 있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도 어렵게 찾아볼 수 있고요. 발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떤 소크라테스 죽음이나 예수를 처형한 거, 그 다음에 히틀러 나치당의 집권, 이런 것도 당연히 민주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들이고, 그것이 국가나 사회나 거기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온 그런 것들, 사례들인데, 여기에 나온 사례들은 물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그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저 선동가들이나 어떤 퍼퓰리스트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수의 득표를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하느냐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결국 선동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 FTA를 그 체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한참 논란이 되고 있을 때 FTA의 장점에 대해서 아니면 FTA를 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FTA가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이익이고 대한민국에 나갈 방향이다.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비교 우위, 규모의 경제, 전문화와 교환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비교 우위가 뭡니까? 몰라요. 그런데 한 정치인이 나섰습니다. 야당에. 을사늑약이라고 딱 한마디 정해버립니다. 을사조약에 빗대서 한미 FTA는 을사늑약이다. 정리 끝나죠.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포퓰리스트적으로 가고 여기는 합리라든가 이성이라든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데모크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모크라시에 우리가 이런 데모크라시에 우리가 추구할 가치고 이것이 절대화되고 하는 것이 정말 무슨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과연 이런 민주제도라는 것 하에서 선거를 통한 어떤 권력 획득 이런 그 시스템 하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일단 어떤 정치인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리 멋진 이상을 가지고 멋진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할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 그러한 데모크라시 하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 일자리,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국가의 미래 전혀 관심 바뀝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당장 이 선거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전혀 관계없죠. 일자리가 떨어져 나가던 관계없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면 이 선거에서 이길 것이냐. 상대를 거꾸로 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든 여러 가지 모함이든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현재 유권자들이 당장에 뭘 원할 것이고 어떤 감정에서 움직일 것이고라는 그런 부분들로 선거 전략이 이루어지고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따옴표를 해놨지만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당장에 선물을 주겠다 하는 달콤한 눈속임을 통한 유권자 매수고 유권자들에게는 그 달콤한 눈속임의 선물을 대가로 자신의 표를 팔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뿐이다. 결과가 무엇이 되었든 다수결이 결정하는 것, 여론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 득표 극대화를 위해 다수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의 장래가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한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특히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어떤 대부분이 이제 국방비로 많이 쓰였지만은 사회복지 비용을 쓰지는 않았다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거의 50% 이상은 전부 사회복지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그런 식으로 로빈훗이나 홍길동 흉내를 내고 또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서는 복지 포퓰리즘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 민주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발제문에서 나왔듯이 우리 사회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분배 문제를 고민할 시간 시점입니다. 라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 또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라는 제1야당의 발언.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한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는 국민의당 전 대표의 발언. 전 대표 맞습니까? 지금 내려놨죠. 예, 전 대표의 발언. 일맥상통하는데 이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정당 간의 경쟁을 하면 할수록 정치 그러면서 정치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정당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당의 그야말로 대표들의 이야기인데 대표들의 얘기가 하나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다수에 의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러면서
폭력이라든가 어떤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다수결의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당을 택하나 저 당을 택하나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죠. 지난번도 EBS 다큐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한 문제점과 왜곡을 드러냈지만, 근데 몇 가지의 그 멘트는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멘트 중에 뭐 쓸만한 멘트들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도 우파와 중도 우파,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제가 세 당의 원내대표와 세 당대표들의 이야기를 해줬지만, 새누리당을 택하나 더민주당을 택하나 국민의당을 택하나 그게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투표장에 달려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정권을 바꾸면 뭐 할 겁니까? 그 당이 그 당이고 그 정책이 그 정책인데. 그렇다면은 민주주의 핵심이라는 것은, 민주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자체가 과연 이런 민주주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발제문을 잠깐 제가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법 위에 있는 과잉민주주의가 아니다. 법과 자유의 원칙 안에서 살아 숨쉬는 절제된 민주주의이다. 절제된 민주주의란 타인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추구하는 의사결정 방식 및 통치구조를 말한다. 그리고 시장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등 자유에 의해 민주가 제약받을 때 다수결에 의한 과잉민주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 크게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 자유에 의해서 민주가 제약받을 때 다수결에 의한 과잉민주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보는 면지에서는 과연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즉 법과 입법을 구분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법의 지배가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 발제문에서 얘기하듯이 자유에 의해서 민주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썼듯이 과잉민주주의 하에서 입법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과 입법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법의 지배라고 할 때 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법의 일반성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충족시켜야 된다는 건데, 일반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만이 아니고 국가, 정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의 추상성 혹은 탈목적성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서민에게 재분배하기 위해서,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거 법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만약에 이걸 법이라고 한다면 법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입법하는 놈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법, 이거 법 아닙니다.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저쪽을 내가 좀 규제하겠다, 이거 법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실성 조건입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추상성이나 탈목적성을 우리가 허용을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 이념이나 자신들의 사상을 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요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듯이 무슨 몇 가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을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확신성 조건인데 이것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야. 이게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입법 소급 소급 입법이죠. 소급 입법을 금지하는 것도 이게 지금까지는 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죄가 되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없애고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싸구려 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법치 혹은 법의 지배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립되어야만 과잉 민주주의나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제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법치라고 하면은 영어로 뭐 rule of law를 주로 얘기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치라고 할 때 대부분은 rule by law입니다.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그겁니다. 법치라는 말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차라리 법의 지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법치라 그러면 사람들이 rule by law를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rule of law라는 것을 앞으로는 이제 법치하지 말고 이제 법의 지배로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동기를 내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야말로 법의 지배가 확립이 될 때 비로소 자유에 의해 민주가 제약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인영 교수님의 말재 잘 들었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통용되는 것처럼 한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요. 지금도 그런 어떤 그 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모든 그 이념이나 가치에 우선하는 마치 공공의 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나 권리 주장 이런 것도 다 민주주의를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인영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잘못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이기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수가 모여서 때만 쓰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어제도 뭐 그 시내가 시위 때문에 차가 막혀가지고 아주 막 굉장히 혼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때법, 국민정서법 이런 용어들이 나올 정도로 법에 대해서 희화화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국민이 주가 되는 것은 국민 주권 원리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군주가 국가의 주가 되었던 그 역사로부터 국민이 주가 되는 역사로 바뀌면서 국민 주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거고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우리가 법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는 자기 지배적인 통치 이념을 이야기한다고 보통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건 이미 역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의사가 다수의 의사가 됐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20세기에 이미 그런 어떤 국수주의자들, 국가사회주의자들에 의한 그런 우리가 비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요. 결국은 대중을 이용한 독재자들의 어떤 그 수단이나 또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됐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법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뭐 이야기를 쭉 엮어봤는데요. 자,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법에서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 이게 뭐냐면 민주라는 것을 법으로 전환시켜서 법제화, 규범화시켰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규범화된 민주주의만 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법치주의라는 게, 법치라는 게 이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법치주의는 일본 학자들이 사용했던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하게 그걸 도입하는 바람에 이용이 됐는데, 법치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1800년도 중반에, 그러니까 독일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시민혁명이 실패했던 국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영주나 귀족, 왕족들은 국민이 혁명을 일으키면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위로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국가작용을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치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거고요. 그 법치에는 사실은 칸트의 이성주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이성이지 감성이 아니에요. 감정이 들 법의 법감정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예요. 법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고 있는 제도고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현실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에는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법치라는 게 무슨 그냥 하나의 그냥 장식적인 용어로만 쓰여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법치는 독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독일에서 뭐 10년 동안 살면서 법을 배웠습니다만, 독일 외에는 다른 국가에서는 적용이 되기 어려울 거다. 법치라는 것은 자유도 법에 귀속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구속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냥 자유면 무제한의 자유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법치는 이기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율되기 때문에 통제되고 지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순이 19세기에는 어떤 모순이 있었냐면, 법의 내용이 정당하지 못했을 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법의 지배가 등장하게 됩니다. 법의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법치 국가 원리가 적용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법치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제도에서 지배, 통치되는, 지배하는 사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배하면 인간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모순적인데, 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속성이 없다는 거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균형적이고 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치라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잘못된 그런 그 자체도 영어도 아주 잘못 이해를 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우리 그 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87년 아홉 번째 헌법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라는 표현을 가진 그 용어가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에서 실현됐었다고 볼 수,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민주주의에서 꽃은 선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민주라는 게 자기가 직접 지배하는 것을 정치체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민주제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가.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그 대표로 하여금 뽑은 사람들의 의사를 국정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선출되고 나면은 자기 의사로 하지 국민의 의사를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임기제를 통해 가지고 말 안 듣는 정치인들을 교체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선거제도가 정착이 됐습니다. 정착이 됐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이제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정당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하여튼 어찌됐건 뭐 정권 교체 등등을 이루면서 이제 좀 뭔가 그 여러 가지 잘못됐던 관행들이 많이 시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결국 법질서라든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가 그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내용, 원하는 작용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부정과 비리 속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김영란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해보자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가 잘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분열, 혼란의 한 원인이었다는 것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정하려면서 민주주의로 포장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그리고 이기적인 어떤 행태를 통해가지고 무질서와 무분별한 모습이 계속 표출이 됐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그런 어떤 나치즘 때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히틀러의 나치당이 결국은 전 국민을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갖다가 불행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책임지지 않는 자유, 민주주의를 상대화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독일에서는 아예 헌법에다 집어넣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민주주의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합리적 이성의 기초인 그런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지지 못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너무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짧게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사실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부터 보면은 뭐 4.19 민주이념, 조국의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미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규범화시켜가지고 다 수용하고 있고요. 헌법 1조에 한 게 민주공화국도 있고,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8조에는 민족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고요. 92조에는 심지어는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국가기관에다가 민주자를 갖다 붙이는 것도 있고요. 119조 2항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용어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논란이 된 거지. 경제민주라는 게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수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발언은 별로 큰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왜냐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이에크가 얘기했던 제도 민주주의, 제도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 민주주의의 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아직은 성숙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헌법에는 민주주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와 평등의 두 가지 이념을 헌법에서 다 수용해가지고 국민의 권리의 자유권이라든지 평등권이라든지 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헌법에서 우리 국민이 그러더니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언제든지 제한이 가능하다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자기 혼자만 이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도 제가 말씀드린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인간은 뭐냐면 생내적인 인간, 생명권을 가진 인간을 말하는 거고요. 시민은 자유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8세기 말에도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대해서,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헌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모든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지배,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유와 평등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법치국가적인 통치질서라는 건데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건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치적 질서가 거기 전제된다면 민주주의라는 건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은 다수의 그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법 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다수에 의한 폭력적 지배예요. 그건 폭력적 행위라고. 그거는 민주주의가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행동은 반민주적이고 반독재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사실 구체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인권의 전, 권력분리, 의회제도, 복수정당,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1950년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있죠. 법치국가를 수식하는 용어로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법치질서가 없으면 민주주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독일의 법치국가입니다. 그런 걸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국민은 자기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자신만의 권리나 자유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볼 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법치국가로 가는 게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법의 뭐 우리 본소장님 말씀하신 법의 지배로 또는 법치로 갈 거냐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은 뭐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말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가의 실정법 질서를 어떤 경우에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국가공동체에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 그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위한 수단 방법에 불과하지 민주주의가 궁극의 목표가 아니고요. 궁극의 목표는 뭡니까? 사실은 공동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제한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수인 의무를 가지고 참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독일말로 표현하면 둘둥스플리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인 의무가 법치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사실은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참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공화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화주의도 아니고 반법치적인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일의 헌법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헌법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의무는 국민한테 있고 국민의 준법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법치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준법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실현 안 되고. 거기서 부정부패 비리 다 발생하는 거고요. 극심한 이기주의. 그래서 제가 항상 칼럼에도 몇 번 썼습니다만 그 국가의 수준을 보려면 그 국가의 교통을, 교통상, 도로교통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 보세요. 무질서죠, 그죠? 빨간불 신호등 장식품입니다. 아프리카입니다. 그게 우리 과잉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법 의지라는 것이 상당히 민주적 법치 국가로 가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법치 사회로 그리고 이 법의 지배로 가는 것이 이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는 토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김인영 교수님의 발표에 이어서 두 분의 토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혹시 김인영 교수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권혁철 소장님과 김상중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민주를 쓰다가 오늘은 법에 대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김상균 교수님 마지막에 그 나라의 수준은 법치의 수준은 도로 교통 상황이나 이 트래픽 라이트 이 신호등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아주 마음속에 상당히 와닿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한 30명이 이 건널목에 모여서 가자 그러면 갑니다.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빨간불이어도 30명 모이면 이 때에 의해서 가자 그러면 그게 법이 되는. 한 명이 있을 때는 지킬랑 말랑 하다가 30명만 되면 또는 뭐 다수만 되면은 언제든지 법을 어기는 이런 상황이 그게 민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이 우리의 민주주의인데 절대로 민주는 자유에 우선할 수 없고 또 자유 역시 법과 두 분이 말씀하신 법 안에서의 의미를 가지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이 공화국이겠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공화제를 민주로 환치시켜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다가 이게 민주가 정착된 그런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만 얘기했었는데 공화제도 얘기할 필요가 있고 법치 얘기할 필요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유경제원 생각의 들깨기 11차 세미나. 아, 이 민주주의가 그 잘못 해석되고 과잉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마치 민주주의가 절대 선인양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법치를 위협하고 또 우리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그러한 오히려 나쁜 유인이 나쁜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다시 민주주의를 올바로 해석하고 민주사회로 가는데 오늘 토론회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경제원이 생각의 들깨기 시리즈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 오늘 세미나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